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하던 날,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는 인천에서 평화를 가장한 사실상 내부 결속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의 주경기장 대관 취소 운동을 벌여온 인천교계와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입구.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전쟁 종식, 피스 등의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평화를 외칩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색동 한복과 노란색 티를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형색색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행사에 사용될 조형물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만국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말이 평화 행사지 주경기장 주변은 비표나 팔찌 표식 없이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신천지 만국회의는 오후 2시경 시작됐습니다. 주경기장 안에서 펼쳐진 공연과 퍼레이드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고 대규모 카드 섹션은 북한 아리랑 공연을 보는 듯했습니다. 오후 5시경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등장하자 장례는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천지 만국회의가 열리는 내내 주경기장 바깥에서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주장하며 가정 파괴를 일삼는 신천지의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이단 주최 행사인 걸 몰랐던 참가자들 중 일부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의 시위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거기 핵심 그 니다른 사람들과 한 뭐 서른 명이 이양적까지 왔는데 하다못해 한 시간에도 보고서 가라. 신천지 앉아 물었더니 결국은 맞대는 거예요. 신천지 주경기장 대관 취소 운동을 벌여온 인천 교계도 500여 명의 교인들을 동원해 신천지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반대 집회에는 인천교회 교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신천지는 가정 파괴범, 신천지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번 행사가 신천지의 위장 행사임을 알렸습니다. 사회 혼란 조장 말고 깨진 가정 회복하러. 한편 안산 도시공사가 안산 와스타디움의 신천지 대관을 취소했다가 돌연 행사 전날 대관을 허용하면서 안산교계도 신천지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안산 기독교연합회는 70여 교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집결해 시민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날,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위장 평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